안녕하십니까. 척추88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모르면 죽는다.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이게 또 척추 치료를 여러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치료 볼 때 많은 분들 이런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진짜 치료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그동안 엉뚱한 치료를 많이 받았었어요. 딴 병원 갔더니 뭐 이 치료를 받았냐 나무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치료가 나한테 알맞지 않은 치료였다. 예, 그런 거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잘 안 합니다만 뭐 고주파 뭐 척추 디스크 치료, 척추 협착증 할 때는 안 하거든요. 예, 그냥 추간판 탈출증에만 합니다. 예, 고주파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척추 협착증에 필요한 어떤 치료를 디스크에 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아닌데 디스크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겠어요?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이죠. 의학적 지식은 월등히 의사와 아니 환자분들 사이에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분들은 전적으로 의사들의 의견에 기대게 돼 있어요. 의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뭔가 좀 믿을 수밖에 없고,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좀 덜해. 요즘은 이 뭐 너튜브라든지 굿라이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갭이 좁아졌어요. 진짜 막 어떨 때는 막 무서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무서운 게 아니야, 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의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의견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그런 일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몰라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알고 수년 동안 치료했는데 MR에 보면은 전혀 없어요. 진짜 디스크 의외로 좀 많거든요. 왜 그런 게 생겼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 산다. 여러분이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 허리 통증, 목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병원을 옮겨다녀요. 병원을, 명의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했는데 계속 아파. 검색해 가지고 명의, 이영석 누구누구 가서 막 예약해서 만나고, 뭐 무슨 대학병원 교수 3개월 진료받고 서 있고 막 그래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진단받은 병이 있단 말이에요. 뭐 협착증, 아니면 뭐 추간반타주증, 경추 디스크, 뭐 장요근증후군, 뭐 이상한 증후군.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MRI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응? 그 병의 정확한 의미, 증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의사를 만났을 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때 따지면 안 돼. 제가 말했죠. 여러분 따지시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추간판 탈출증은 MRI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살짝 좀 질문을 몇 가지 하신 다음에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나오셔가지고 다른 병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말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따지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술을 해버려요. 수술을 해버려요. 돈은 그대로 낭비하고, 통증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고생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초반에 알아야 산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굿라이프 채널 여러분 다시 1편부터 복습하십시다. 1편부터. 네? 지금 몇 편 척추88TV 몇 편이에요? 지금 뭐 70몇 편인데 다시 보세요. 다시 저도 의과대학 공부할 때 복습해요. 복습. 응? 다시 여러분 한번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리뷰를 하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은 다음에 치료에 임하시면은 쓸데없는 치료 안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돌아다니는 그 시간, 그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실히 자신의 병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히 공부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